아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분하고 지지난 일요일에 한 40분 통화했어요. 학교가 위기다. 선생님들 도와주셔야 되겠다. 적절한 기회 한번 모시고 나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달려와서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서 통하는 것이다? 미니 빗자루 줄게요. 네. 누구? 부부. 어? 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부가 이게 최고의 고향이다. 고향 사내리라고 하지 마시고 싸울 때는 밖에서 오늘 속의 주제에 볼까요? 냉매. 냉장고에 쓰실 수 있는 두 글자. 오늘 소비지. 뭐와 뭐로 고향으로 온 가정이 저기 안 나오는 경자. 경. 경. 경청. 경청하고? 동시에 나오셨는데. 오늘서 대박이 났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드릴게요. 경청, 인정. 정말 애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자. 제가 우리 반 애들하고 상담하는 방법, 그냥 밥 먹는 거예요. 그냥 밥 먹어. 밥 먹다 보면 지가 하고 싶은 얘기 하면 그때부터 이 상담이 시작되더라고. 뭔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경청. 경청인가 보여요?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010-5421-231로 문자로 강의 소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어머니 지금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신 것 같은데 다섯 분 어머니랑 한번 다음에 중간고사 끝나고 알차 살려서 범죄 한번 범죄 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 제가 이제 강의할 수 있는 건 김현수 원장님에게 8시간 강의를 했어요. 내일이 2시간, 우울증 2시간 정도는 8시간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은 전문가와 함께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 다음 수업은 아차사례로. 뭐로 우리 오늘 수업을? 개그 콘서트 보셨어요? 네. 개그 콘서트 보면 이게 부호하거든요. 이렇게 같이 일어나셔서.